하이닥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젊은 노안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과 눈 건강관리 방법에 대한 안과 전문의 백동원 원장의 칼럼입니다. 눈은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기관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20살이 지나면서 눈의 퇴화가 시작되고요. 40대가 넘어가면서 노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발병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30대 중반부터 노안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노안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적 요인입니다. 여기서 환경이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의약품, 환경 호르몬 등을 뜻하는데요. 특히 환경 호르몬은 뇌의 도파민 분비량을 줄이고 뇌신경의 칼슘 균형을 해쳐서 노화에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체 노화는 노안과도 연관돼 있죠. 젊은 노안 환자가 증가하는 원인, 두 번째는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이 보편화되고 사용시간이 늘면서 화면을 가깝게 보는 생활 습관이 형성됐는데요. 이렇다 보니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근거리 시력이 떨어지면서 노안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전보다 더 빠르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안의 대표적인 증상은 근거리 시력장애입니다.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져서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고 초점이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인데요. 이런 이유로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물체를 교대로 볼 때 초점 전환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안구의 조절력이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책이나 휴대폰을 볼 때 점점 멀리 두고 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비대해지면 수정체의 굴절력이 증가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 멀리 있는 사물은 잘 보이지만 가까운 사물이나 글자가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인들은 노안과 백내장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초점 조절이 어려운 증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두 질환은 수정체의 노화라는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합니다. 노화는 수정체의 탄성이 감소되고 조절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하고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해서 생기는데요. 하지만 백내장은 노안과 달리 가까운 거리뿐만이 아니라 먼 거리의 물체도 흐릿하게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요. 눈부심, 물체 겹쳐 보임, 낮보다 밤에 더 잘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노안과 백내장을 구분해 봤는데요. 환자 스스로 노안과 백내장을 정의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초점이 잘 안 맞거나 흐린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서 정확하게 검사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검사 결과 노안 초기라면 라식,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 수술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고요. 노안 증상이 심하고 백내장까지 진행 중인 상태라면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노안 백내장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백동원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IDAC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눈 건강에 영향을 주는 블루라이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안과 전문의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시력은 좋은 편인데 공부하거나 일할 때만 안경을 쓰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보통 이런 안경은 시력 교정용이 아니라 블루라이트 차단용입니다. 블루라이트, 즉 청색광은 안구 건강을 해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눈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또 유해성은 어느 정도인지 블루라이트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눈은 여러 종류의 빛 중에 오직 가시광선만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80에서 780나노미터로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380에서 500나노미터까지의 짧은 파장을 내면서 보라색과 파란색을 내는 광선을 통틀어서 청색광, 블루라이트라고 합니다. 흔히 블루라이트라고 하면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같은 전자기기를 떠올리는데요. 사실 햇볕을 통해서도 블루라이트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가시광선이 태양광선에 속하기 때문이죠. 블루라이트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주장이 분분한 편인데요. 2018년 미국 톨레도 대학의 연구진은 블루라이트가 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블루라이트, 적색광, 황색광 등 여러 파장의 빛을 쪼인 쥐 실험 결과 블루라이트에 노출된 쥐만 망막세포 기능을 상실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연구진은 태양과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망막세포막 인지질을 변형시켜서 시력을 떨어뜨리고 빛을 전기신호로 바꿔서 뇌로 전달하는 과정을 방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면 망막과 시세포가 손상될 수 있다면서 심한 경우 안구 건조증 현상까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특히 어두운 공간에서 블루라이트 불빛을 보면 눈에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 상반된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안과학회는 톨레도 대학의 연구 결과를 반박하면서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당신을 실명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쥐 실험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과 실제 일상에서는 청색광만 과하게 쐬는 일이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TV나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정도의 블루라이트가 망막 손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TV가 보급된 지 50년이 넘었고 온종일 모니터 앞에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상당수지만 이러한 이유로 망막 손상이 발생했다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어떨까요? 안과 전문의들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눈의 피로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다만 이러한 안경은 보조적인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착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생활에서 청색광을 과도하게 차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에도 포함된 블루라이트. 청색광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상황은 피하되 자연스러운 빛을 아예 차단하는 행동 역시 건강에 이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강석준, 안재문, 구호섭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 IDAC 전문가들의 건강의학 지식을 전해드리는 황수경의 건강 칼럼입니다. 자외선이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안과 전문의 김민정 원장의 칼럼입니다. 흔히 자외선을 피부의 적이라고 합니다. 피부 노화와 기미, 나아가 피부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피부보다 자외선에 훨씬 민감한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자외선은 눈의 가장 바깥에 위치한 각막에서부터 안쪽의 수정체 그리고 망막에까지 도달합니다. 문제는 이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통증이 생기고 안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백내장인데요. 수정체에 자외선이 닿으면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그것이 수정체의 변형을 불러와 백내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안구건조증,
흰자 쪽에 있는 결막 조직이 날개 모양으로 자라면서 각막을 침범하는 익상편 역시 자외선에 과도하게 노출돼서 나타나는 안구질환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눈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서 수정체가 투명해서 망막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이 많기 때문이죠. 성인은 1.5%인 반면에 소아의 경우 도달량이 75%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짧게 외출한다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외선이 강한 날은 한두 시간만 노출돼도 각막세포가 벗겨져서 통증과 충혈, 그리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쉬면 괜찮아지지만 드물게는 2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흐린 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외선은 흐린 날에도 항상 지표면에 도달하고요. 특히 구름이 낀 날은 자외선이 산란 반사돼서 오히려 맑은 날보다 자외선이 강할 수 있으니까요. 햇빛이 많지 않은 날에도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선글라스를 고를 때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꼭 렌즈의 색이 진하다고 자외선이 잘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색만 짙고 자외선 차단율이 낮은 선글라스를 쓰면 동공이 확장되고 자외선 노출은 증가할 수 있죠. 아이들도 자외선 보호용 선글라스를 쓰면 좋은데요. 시력 발달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에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칼럼의 김민정 원장, 내레이션의 황수경이었습니다.